2012년 가을 학기에 개강한 에드엑스의 862개 동영상에 대해 수강생 12만 8천 명의 학습 이력을 분석했습니다. 강의의 길이와 배경, 강의 스타일 등을 비교해 가장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먼저 영상은 짧을수록 좋았습니다. 6분이 넘어가면 시청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같은 6분짜리 영상이라도 1시간짜리 강의를 10토막 낸 것보다 애초에 6분으로 기획된 강의의 시청률이 더 높습니다. 강사의 존재감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점잖은 것보다는 빠르고 열정적인 말투가, 나레이션보단 강사의 얼굴이 직접 나오는 영상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슬라이드보다 판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강의 공간도 잘 짜여진 스튜디오보단 사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인기가 높았습니다. 학습자들이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온라인 강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조된 강의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크를 도입하겠다며 값비싼 시설 투자에만 돈을 낭비하는 일부 대학들도 생각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